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정백사장입니다. 지금부터 송정백사장에 좀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우리 장애인들도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백사장에서 이렇게 노래 편탄 작업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편탄 작업 끝났습니다. 편탄 작업을 끝났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운대 구청 잘 보십시오. 장애인들이 내려오다가 장애인 길입니다. 장애인들 휠체어 길입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앞에 차를 붙여놨습니다. 자, 저 위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온다 이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건 낭떠러집니다. 그렇죠? 근데 이거를 보고 그만두시겠습니까? 대묻고 싶습니다. 자, 차 치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차 치수가 거의 한 50 이상 지금 모래가 없어졌습니다. 이게 자체가 지금 모래가 없어졌습니다. 요 위에 50이다 하는 이 자리까지 모래가 다 있어야 됩니다. 이 자리까지. 요게 50이다 하는 이 자리까지는 모래가 있어야 합니다. 이게 지금 요런 데가 장애인 헬체 내려오는 요런 데가 지금 한 몇 군데 있습니다. 우리 송정에 제가 알기로 세 군데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또 저 위에도 한 군데 이식으로 자로 재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. 해운대 구청에서는 빨리 이거를 손을 봐주시면은 우리 장애인은 또 돌봐야 합니다. 멀쩡한 사람만 사람입니까? 대묻고 싶습니다. 장애인 시설 자리 편리하게 해놔놨으면은 편리한 대로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놓습니까? 자, 송정 백사장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